안녕하세요. 은혜 소반입니다. 네, 오늘은 마파두부 덮밥인데요. 네, 일단 그 전분가루를 찬물에 부어놓고요. 네, 그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올려놓았습니다. 전분가루 찬물에 부어놓고요. 네, 대파 이렇게 톡톡 썰어놓습니다. 한 1cm 정도 되게요. 네, 단무지도 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놓는데요.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저는 단무지가 있어서 사용을 한 거고요. 네, 노랑피망, 빨강피망, 뭐 청고추, 홍고추도 다 괜찮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양배추도 썼고요. 두부는 이제 이렇게 마파 두부를 할 거기 때문에 깍둑 모양으로 깍둑 썰어줍니다.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됐고요. 뜨거운 팬에 네, 센 불입니다. 센 불에 고추기름하고 마늘을 볶다가요. 센 불이에요. 네, 참치는 국물째로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. 고기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. 참치를 좀 볶아주다가 이제 고춧가루, 네, 고춧가루 들어가서 또 이제 볶아주고요. 야채 썰어놓은 거 또 이제 볶아줍니다. 이때 고춧가루가 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찬물을 조금 부어주고요. 네, 금방 촉촉해졌어요. 네, 불은 계속 센 불이고요. 네, 이제 그 간을 하게 됩니다. 굴소스, 설탕, 네, 그 다음에 간장, 양조 간장이 되겠죠. 네,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볶아주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두부, 깍둑 모양으로 썰어 놓은 두부를 넣고 살살 버무리듯이 볶아주면서 불은 중약불입니다. 이때 이제 그 전분물 아까 해놓은 거 네, 요거를 살짝 넣어주고요. 네, 다시 한번 보글보글 끓여주게 되면 네, 오늘도 쉽고 맛있는 집밥 마파두부 덮밥이었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진 시간 되세요.